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스탠드 본트를 이용해서 그림 그려볼게요. 이제 스탠드 봉투가 장바구니가 될 건데요. 안에를 열어주고 장바구니에 들어갈 물건들을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서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? 부직포로 만든 파도 넣고 그림으로 그려준 홍초, 소시지 넣어볼게요. 너무 귀여워요. 미니어처 만들기 한 것처럼 뿌듯하네요. 다 만든 장바구니를 그림에 한번 대볼게요.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? 아니면 아까 그렸던 팔에 걸고 있는 모습, 팔에 들고 있는 장바구니도 될 수가 있고, 이렇게 손에 들고 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세 가지 샘플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,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색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걸 색칠해 볼게요. 짜잔!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배경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펜으로 드로잉을 해줄 거예요. 장바구니 물건도 골라서 그리도록 할 거고요.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. 안녕!